마음 한번 돌리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세요. 심형 공화우삼 능허 화엄기를 언제 다 보겠어? 그 방대한 80근의 양을 언제 다 보냔 말이야? 근데 이 두 개성만 알아버리면 화엄경을 다 한 것이라. 응?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평생 다 보기 힘든 화엄경을 언제 다 보겠는 말이야. 심여 공화사연능화 종종상이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쟁이와 같아. 화가와 같아. 고와 같은 사람. 우리나라 뭐 화가는 누가 뭐 괜찮노? 이중섭이가 괜찮노? 이중섭이 그림은 좀 선정적이라 처음에는 안 좋아해서 요사이는 이제 좋아해. 우리 중광스님의 그림이 재밌대. 나는 그 중광스님의 그림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딱히 막 사랑을 하고 뽀뽀를 하고 말이야. 내가 도닦다가 흔쾌하게 한번 웃어본 적이 그분의 그림이래.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이 사랑을 한다 생각하지, 그죠? 그런데 축생이 더 치열한 사랑을 하거든. 식물도 치열한 사랑을 합니다. 초목도 치열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암수의 나무를 같이 심어놓으면 더 무럭무럭 사랑을 하고 다 잘 자랍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그림쟁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종종상이로다 능이 가지가지 그림을 잘 그려낸다. 어혼 실종생하여 무비 부조로다.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놈도 말이죠. 다 마음을 쫓아 일어나서 일체만법을 내 마음이 만들지 않는 게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 마음이 먼저야. 육체가 문제가 아니야. 마음이 문제야. 이 한계성 다 알아차리면 화엄 법문이 끝난 것이야. 오늘 법문이 끝난 것이야. 우리는 빌려간 돈 30만 원만 안 갚아도 난리를 펴고 소송을 걸고 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은 붙들리고 생각을 안 해. 집에서 키우던
애완용 강아지를 집을 떠나면, 그리고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아니하면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애완용 우리 개 좀 찾아달라고 난리를 피면서 내 마음이 나를 떠난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 마음 찾는 게 뭐냐면 이게 심체 운동이야. 살 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 운동이야. 살 좀 찌면 어떻게 실컷 먹고 살 찌면 어디가? 헬스 가가지고 뭐 한 달에 100만원짜리 헬스클럽 회원권을 사가지고 막 땀을 빡빡 흘리고 난리 벚구통을 지기잖아. 육체 운동을 해서 육체는 좋아질 수 있어. 그럼 마음이 맑아지는 건 아니야. 마음을 맑게 하려면 심체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만들어낸 용어다 이게 심체 운동이야. 응? 마음 운동을 해야 돼. 마음을 맑히는 운동을 해야 돼. 응? 심체 운동을 하는 방법은 간단해. 응? 기도를 하는 것이 심체 운동을 하는 것이고, 관경을 하는 것이 심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체 운동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거라. 절에 와서 삼천배하고 자비 도량 참법을 하고 백발 참회를 하는 것 정도도 이미 이거는 심체 운동이에요. 헬스클럽 가서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해봐 몇 킬로 빠지지도 않아. 삼천배 일주일로 해봐 10킬로가 싹 빠져버린다. 1분 안 들고 빠지잖아. 회원권 사려고 하지 말고 헬스클럽 가가지고 회원권 사서 살 빼려고 하지 말고 그 돈 여기 100만원 다 갖고 와. 스님한테 기도 딱 올려놓고 그날로부터 하루에 2,000배씩 해. 3,000배 좀 힘들면. 그걸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나누어가지고 아침에 얼마 하고 점심때 얼마 하고 오후에 얼마 하고 저녁때 얼마 하고 금방 되는 거야. 꼭 연세 많으셔가지고 꼭 3,000배 하려고 하지 말고 간절히 응? 문제 생겨가지고 아들이 돈도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고,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절도 조금 줄이고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 젊었을 때 매일같이 삼천배 한번 해보는 것이지 연세 들어가지고 옛날 생각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거 되나 말이야. 응? 병원에 실려가지. 응? 적당하게 해야지 말이야. 응? 본래 서서 기도를 하는 건데 서서 못하면 앉아서 하는 거요. 앉아서 못하면 누워서 하는 거라. 응? 서서 할 수 있을 때 서서 하는 것이고 앉아서 할 수 있을 때 앉아서 하는 것이지 서지도 앉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앉아서 하냐 말이. 병석에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야. 아프면 누워서 하는 거야. 부처님 죄스러운데요. 그러지 마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 뚫어진다. 심체 운동은 기도하고 강경하고 참선하는 게 심체 운동이라. 육체 운동을 해서 육체가 건강해질 수는 있어. 그러나 육체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심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마음이 맑아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강경하고 참선을 해야 마음이 맑아져. 역으로 마음이 맑아지면 육체의 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리 와서 기도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건강 수치를 보면은 기도한 사람의 100번 건강이 좋다. 제대로 한 사람 말이. 처삼촌 벌초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말이. 중국에 고령 신천 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의 서승이 개현 스님이라. 당신의 서승은 경학에 엄청나게 밝으신 대강백이어서 제자가 되어가지고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것만이 아니다 생각해서 그러고는 서성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떠나서 만행을 하다가 간 곳이 백장해회선사문은. 당신의 서성은 경학을 가리켰는데 이 백장해회선사는 참선을 가리키는 분이라. 3년을 있었습니다.
심히 해외 선사가 가르쳐 주는 대로 공부를 해서 시민을 딱 얻었단 말이야. 마음의 눈이 열렸어. 그리고는 걸망을 짊어지고 스승이 계시는 곳으로 왔어요. 하루는 스승이 목욕날이 되어서 내 덩어리 좀 밀어라 그랬어요. 근데 목욕탕에 가서 스승의 등을 밀어드리려고 딱 보니까 스승이 그냥 풍채가 좋아가지고 살이 좀 쪘던 모양이라 응? 뽀얗게 살이 쪄가지고 말이죠. 응? 스님들의 이 몸이 내가 말해도 잘 모르지. 스님들 옷 벗은 몸을 여러분들 안 봤기 때문에 응? 여러분들보다 100번 100옷 같다 하얗습니다. 응? 그 왜 그렇게 했어? 맨날 마사지를 해서 그럴까? 뭐 좋은 것을 먹어서 그럴까? 세상에 돈 되는 거 몸에 응? 보호된 걸 하나도 먹은 적이 없어. 심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응? 뽀얗단 말이야. 탁한 음식을 먹고 탁한 생각을 하면은 몸이 검어지게 돼 있어. 팔찌보살 이상 가면은 몸에 때가 없다 그랬어. 무구청정신. 무구청정신이라 때 없는 몸매라 그래서 응? 수급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등을 좀 밀어라 하는데 석석석석 밀는데 스승 몸이 너무 잘생겨서 살도 부둑하게 지고 그 이놈이 말이야 객기가 발동한 호호법당이야 입을 불량이로다 이게 무슨 소리가 응? 호호법당이야 입을 불량이로다 참 법당 뭐 찌게 지었는데 그 법당 속에 사는 부처님이 영험이 없습니다. 이러거든. 응? 육체는 잘생겼는데 스님 몸은 좋은데 스님 육체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영험이 좀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딱 돌아보니까 이놈이요. 돌아보니까 불수불령이나 야릉방강이로다. 그래서 부처가 영험은 없는데 방광을 하실 줄 아십니다. 이러거든. 생각해봤어요. 스승을 막 호되치게 뭐라 하는 거야. 육체만 뿌덕뿌덕하게 살을 찌워가지고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데 그건 뭐하나 이 말이야. 응? 법당 것들이 부사뿌이하지 말이야. 응? 도를 닦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건데 응?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육체가 존재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피골이 상접하도록 도를 닦아가지고 응? 법신을 관리해야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양 드실 때 뭐예요? 이 공양이 어디서 왔나? 내 수행으로서 받아서 먹기 참 부끄럽다. 그런 말 하죠? 공양 하기 전에. 위성도 위로형 거란 말이야.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공양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스승의 풍채가 좋으니까 호호법당에 스님 육체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 속에 사는 부처님이 영험이 없네요. 이놈이요. 불수 불령이나 야릉 방광이로다 부처가 영험이 없다마는 방광을 하실 줄 아네요. 내가 안 좋은 소리 하니까 휙 돌아보긴 한다 이 말이야. 응? 그 이제 일막이 끝나서 목욕이 끝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스승이 생각해봐도 한방 얻어 터진 거야. 그래도 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스승은 항상 경전을 책상에 올려놓고 읽고 있단 말이야. 봄날이 됐어. 문을 열어놓고 경전을 읽고 있는데 벌이 한 마리 열어놓은 문을 싹 들어와. 벌극의 습성이 그래. 들어왔을 때 그 길로 나가면 쉽잖아. 꼭 들어올 때는 빈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을 뭐 두드리 제낀다. 그 길로 못 나가고 아무리 그걸로 나가라고 이렇게 응? 길을 안내해도 그 길로 잘 못 나가고 웃기죠 그게. 옆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모양이라 그놈은 앞만 보고 가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꿀을 따모으지 그죠 앞만 보고 일을 해야 꿀을 따모을 거 아니야 옆길로 가가지고 그 꿀을 따모으겠어 그렇게 경전을 펴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을 딱 열어서 뿌리 한 마리 탁 들어오더니 계속 봉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그때 이 제자가 또 본 거라. 고령신 찬스사. 스승은 책을 읽고 있고 한 마리 벌은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창만 두드리고 있고. 공문에 불공출하고 초청자대 치러다 그랬다. 내 이놈아, 빈문으로 나가면 쉽지 않느냐 말이야. 벌보고 하는 소리라. 공문에 불공출이라 빈문으로 왜 안 나가냐 말이야. 빈문으로 나가지. 토창야대 치러다 빈문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창을 뚫고 나가려 하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놈아. 그 다음이 문제야. 백년 찬고진들 하일 출두기야. 백년 동안 그 책조가리나 읽고 앉아가지고 언제 부채될래 이래버린다. 스승보고. 하일 출두기야. 출두가 뭐냐? 응? 출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맹어사 출두요 하는 거 나가는 거라. 생사의 해탈을 언제 벗어나가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강경하고 참선하는 것은 그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목적이 있어요. 아들, 남편, 내 건강. 그런 궁극적으로 가면은 내 자유라. 그 영원한 자유를 나고 죽음,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 그것이 영원한 자유거든. 생사는 있는 거요. 나고 죽음은 있는 거라. 그런데 범부중생 나고 죽음에 매여? 성인은 나고 죽음에 매이지 않아 자유롭단 말이야. 그러면 해탈이라 하자면 해탈, 벗어나다. 백년 찬고진달라 하일 출두기야. 당신이 스승 떠날 때도 그대로 책 보고 계시고, 3년 동안 돌을 닦아가지고 견성하고 돌아왔을 때도 역시 책만 보고 계시고, 스승은 달라진 게 없어. 풍채도 좋고, 멋있는 몸매의 거룩한 능력에, 근데 다만 부족한 게 부처님이 영업이 없다고 그랬거든. 100년 동안 부처님의 말씀만 계속 읽는 정도 해가지고는 생사윤회 사슬을 못 끊는단 말이야. 100년 찬고진달 하일 출두기야. 어느 날에 생사해탈을 하시렵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야. 1막은 목욕탕에서 끝나고 2막은 책 보다가 그냥 보라 한 마리 고름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죽사벌이 된 거라. 스승이 그리고는 스승이 딱 돌아서 안 되겠다. 시자를 시켜가지고 범종을 쳐라. 그리고 온 산중 대중을 그 다음날 다 모았어. 그리고는 법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자 고령신차를 법상에 딱 올립니다. 그리고 온 산중 대중에게 대중공연을 올리고 계당설법을 시켜버려. 당신이 이제 조실자리를 양보해버렸어. 제자를 법상에 더 올려서 조실로 받들어버린. 당신이 무릎 꿇고 앉아서 법문을 들어. 그런데 그 신찬선사가 더 올라가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합장하세요. 형과
올라가더니 주장자를 세 번 치시고는 영광동로 횡탈을 건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선망보물을 천도하거나 49제를 지낼 때 이 개송을 합니다. 이것이 고령 신천선사가 법상에 참다 올라가서 하신 말씀. 영광이 동로에 횡탈을 건지니라. 신령스러운 마음의 광명이 홀로 턱 드러나서 모든 근진 경계를 다 떠났다. 육권과 육진의 경계를 다 떠났어. 마음은 육건과 육진 경계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홀쩍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은 태양의 빛과 같은 거라 어디 걸리는 게 없어. 마음은 바다 물과 같은 것이라 물과 같아 아무리 오밀을 조밀하게 막으려 막으려 해도 물은 뚫고 나간다. 바위틈도 뚫고 나가는 게 물이라 마음은 그런 거야. 마음의 빛살이 광명이 다 홀로 드러나서 걸리는 게 없어. 상대 경계를 탁 벗어나버렸다. 최로 진상인 물고 문자니라. 그 마음의 진상을 체달해서 드러내는 데는 문자가 필요 없다면 스승이 문자만 의지하고 있었잖아. 책만 보고 있었잖아. 백년 장고진들 하일 출두기야 백년 동안 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언제 생사해탈을 하시겠습니까? 책을 보는 것은 생사해탈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거란 말이야. 사다리가 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지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삶의 한 과변의 방편으로 존재해야지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면 죽는 거야. 마음의 진상을 캐내는 데는 문자가 필요 없단 말이야. 진성무렴 본자 원생이 참다운 성품 마음은 오염됨이 없어서 본래 원만하게 갖춰. 중생과 부처는 다를 바가 없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집 사람 돈과 없는 집 사람 돈이 같나? 똑같은 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중생이거나 범부이거나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원만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뭐냐? 탄인망념하면 저기 여여버리니라. 중생은 망상 속에 있고 부처는 망상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다만 망상만 보내버리면 부처라 그랬어. 그 말씀을 다 그러니까 멋진 법문이 됐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멋진 줄 모르면은 좀 더 다녀야 된다. 마음의 빛살이 영롱하게 드러나서 중생과 부처가 그 부분에선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다만 중생은 망상 속에 있고 도인은 망상을 떠났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이망령을 다만 다만 망상만 떠나보내버리면 적 여여부리라 여여한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신천선사가 하신 이 개송의 말씀은 화엄경에 말하고 있는 마음 일체 유심조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마음의 실체를 딱 알았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육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심체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불교 신자는 궁극적으로 심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라. 절을 해도 그냥 삼천배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거 소용없다. 심체 운동에 배의를 맞춰야 돼. 내 마음이 맑아져야 돼. 삼천배를 했으면 하기 전보다 마음이 맑아져야 돼. 마음 씀씀이가 삼천리로 뻗어나가야 돼. 옹졸해지면 안 돼. 불교 신자나 부처님의 제자는 심체 운동가라. 참선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마음의 실체를 체달하는데 결국은 배를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골수는 우리의 이 한 마음을 밝히는 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엄경을 전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약인 용효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자, 요거는 한번 따라 해봅니다. 언제 해볼 줄 모르니까. 약인 용효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알고자 한다면 법계 자체성을 관찰해 보라. 법계 자체성을 관찰해 보라. 법계 그 일체는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지느니라. 오직 마음으로 만들어지느니라. 심여 공화사하야. 심여 공화사하야. 능화 종종상이로다. 능화 종종상이로다. 오원 실종생하야. 오원 실종생하야. 무법이 부조로다. 무법이 부조로다.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마음은 가지가지 그림을 찰또 그리는 도다. 가지가지 그림을 찰또 그리는 도다. 온도 마음을 쫓아 태어나서. 온도 마음을 쫓아 태어나서. 그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지 않는 것이 없도다. 그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짓지 않는 것이 없도다. 마음이 문제예요. 자, 요것도 머리가 맹하면 좀 어렵잖아. 이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 가까이 법문을 했는데 수진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가드를 딱 하나 준비해왔어. 이거 다 몰라도 돼. 이것이 이해 안 되면 뭐예요? 일체유심조. 내가 처음에 그랬지 벽두에. 일체유심조. 이건 알겠죠? 모든 것이 마음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저 법문을 잘 들은 것이 되고 화엄경의 골수에 대해서 잘 들은 것이 됩니다. 오늘은 화엄경의 골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화엄경에 나타난 선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